자, 뭐 경기 회복되고 있다 보니 상사 관련 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그 종목까지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입 물량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 상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분위기를 좀 잘 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양한 물품을 유통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상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상황에서는 이 백신 관련된 운송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이라든지 어떤 시장 트렌드에만 잘 맞는다면은 빠른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주로서는 뭐 효성 TNC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LG 상황사들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를 최근에 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오히려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네.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우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는 당분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업종군 안에서도 조금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보다도 아직 뭐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조정이 제대로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려는 좀 전략을 세우신다면은 이 상사 관련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략을 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상사 관련 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사 관련 주들 중에 어떤 종목 우리가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제가 이 안에서 GS글로벌을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 GS글로벌과 이미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IT 사업 확장으로도 좀 다른 어떤 수익성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계속 트렌드가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새만금의 전기 상용차 그리고 특장차 조립 제조와 배터리백 제조를 위해서 약 600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자를 진행해서 기반 시설을 구축을 준비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좀 잘 타고 있고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 설립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렇게 중국 업체인 구디와 한국 시장 태양광 제품 판매를 위한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태양광 시장 안에서도 계속 심도 있게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신사 확장을 통해서 오히려 기업의 가치가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주가가 큰 상승세를 보였다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경기 회복에 대해서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2,800원에서 2,85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3,300원, 손절가는 2,55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